저항통을 검찰개혁 공수처를 제가 웬만하면 이 자리에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제가 서울중앙지검에 기소돼 있어요.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고소를 해가지고 아 근데 도저히 안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. 자 공지사항 하나만 해드리면은 저는 밤이면 밤마다 방송 때문에 새벽 4, 5시까지 뉴스를 봐야 돼. 진짜 하루도 안 빠지고. 근데 여기 방송사 와 계신 분들 있잖아요.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를 가고 동남아시아를 가도 뉴스 한 번도 안 되는데 왜 따라가냐고. 이 집회 한 번도 보도 안 하고 있다가 촬영해가 뭐하냐고 한 번도 안 할 건데 새벽이면 새벽마다 TV조선 채널A 보다가 혈압으로 쓰러질 것 같은데 왜 하냐고. 팩트체크 한 번도 안 해주면서 왜 하냐고. 정치검찰보다 더 나쁜 게 정치언론입니다 여러분.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회 봐주신 예 새날의 푸른나무님 뜨거운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. 잠깐만요. 그러면 마무리 발언이 있어. 1분만 할게 1분만. 제가 방송을 시작한 게 2013년이었어요. 박근혜가 취임하던 때. 그리고 방송 막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세월호 사건이 터집니다. 그때 검찰은 어떻게 했습니까?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세월호 사건은 정부의 잘못이 아닌 걸로 알려고 외압했던 거 아시죠? 바로 그자가 자유한국당의 대표입니다. 진짜 머리 밀고 싶은 건 우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. 부호 한 번에 치고 내려갈게요. 검찰 개혁 공수처를 정치 검찰 자한당을 여러분 고맙습니다.